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망원동입니다. 김경구 씨와 친해지기 위하여. 만나서 뭐 하실 거예요? 네? 궁합을 한... 어디, 우리 여기서 만난... 맞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갑자기 연락을 주셔가지고. 일단 네네네네.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인간관계도 되게 좁고 그래서 개선시켜 보고자 6단계 안에 네. 83년생 네네. 이제 친구들을 네. 만나야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를 만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저는 되게 좋은데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평소에 원래 성격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내성적인 저도 뭐 커피라도 뭐 하나 드세요. 저희가 봤을 때 존댓말 하시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가지고 네. 친구 되는 거니까 반말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반말을 하면은 조금 더 그래도 뭔가 편해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근데 사실 반말하는 게 카메라 앞이라 좀 편한 거 차라리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소주라도 하나 좀 깔아놓은 것이 아닐까 봐. 술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스타일. 나는. 나도 그런다. 진짜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일부러 술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해. 주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소주 한 병 반. 나랑 비슷해. 되게 천천히. 천천히. 물에다 섞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미즈와리. 미즈와리라고. 내가 일본 문화를 좀 잘 알고. 그렇지. 제작하시는 분들이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친구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내가 약간 어색할까봐 80년대생들이 하는 밸런스 게임 그거를 지금 둘이 하는 거지 그게 더 어색한 나 때는 밸런스 게임 따단 첫 번째 보이런던데 스톰 어렵다 그래도 나는 스톰 나도 스톰 그치 스톰은 이제 우리 김성재 형님 소지섭 그 가수 있었는데 형님.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그치. 무대를 했잖아 그거 이거 컴백홈 그게 다 각자가 있었어 이준호 형님은 보이런던 그랬나? 보이런던 양현석 형님은 이제 펠레펠레 서태지 형님이 스톰 29213 여기 딱 비니에다가 여기 29213 스톰 맞았어 그 무슨 노래랑 두 번째 바로 가 I love school 대 싸이월드 싸이월드 나도 싸이월드 싸이월드 덕을 많이 보지 않았어? 그치 그치 나도 덕을 많이 봤어 나몰라 패밀리 그렇네 음원 순위가 2007, 그치. 2008년에 우리가 1등도 하고 그랬어 우와 사랑이 그렇게 쉬워랑 사랑이란 노래가 그래도 같이 진짜. 우리가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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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되게 싫었는데 저도 좀 이상한 거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개그맨 나그랭이들한테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올라가니까 그지 우리 같이 음악 프로 한 적도 있었을 거야 그지 나는 그때는 그 여자 멤버분들이 진짜 그치 그분만 보긴 했는데 그때는 내 머리가 네가 키우는 그 친구랑 되게 자기 컷이었구나 자기 컷을 했었지 바람머리 이렇게 해서 하나 신경 많이 쓰지 이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트리트 파이터 대 스타크래프트 둘 다 잘 못하긴 했는데 나도 나는 스타를 아예 안 했어 그래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신기하더라고 나 이거 되게 비슷해서 그래? 나도 고등학교 때는 스타크래프트를 안 했어 그 이후에 했어? 난 대학 와서 했어 진짜? 나는 평생 스타크래프트를 한 적이 없어 이건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게임 같은 거 아예 안 해? 게임을 하긴 하지 근데 패스 이런 거 그치 그치 간단한 거 앞으로 가면서 좀 편한 거 나는 스타는 오히려 팀 게임 한 정도 3대3 막 이 정도 그냥 욕하면서 그냥 이렇게 막 말하면서 하는 거지 드라군 뽑아 질러 뽑아 그러면 그거 딱 뽑는 그 정도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 롤 많이 하잖아 나 롤 한 번 하고 상처받았고 그 다음 다 안 해 진짜? 안부를 너무 웃더라고 엄마 아빠 안부를 진짜 너무 심하게 받아 그래? 우리 스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해 다양하게 여기 들어오는구나 그럼 너는 쉬는 날 있으면 뭐해? 난 주로 청소하고 그리고 이 홍대 쪽에 피규어 샵들이 많거든 난 피규어 보는 거 좋아해 피규어 좋아하는구나 거의 뭐 요즘 뭐 일본처럼 지금 피규어 샵들이 들어와 있어 봐서 너 사주 이런 거 봐? 타로는 가끔 봐. 그래? 타로는 좀 가볍잖아. 그치. 나도 한 번 봐봤거든. 가볍게 그렇게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엄청 많아.
아 그래? 아 이 주변에. 갈까? 그럼 갈까? 가서. 가서 어색함을 좀 더 풀어보자. 어색해? 난 안 어색한데 이제. 나 안 어색한데? 가면 손잡고 갈까 그럼? 그래. 안 어색하게? 그래. 짠. 테이크아웃 해야겠네. 아 어색하지가 않네 그래. 어색하지 않아.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여기. 분위기가 아주 영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타로를 두 분 봐드리려고요. 네. 생일 카드라고 해서 개인이 타고난 사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현님이 가지고 있는 생일 카드는 왕과 힘을 갖고 계시고 이 왕 카드는 사업가 카드입니다. 이 카드의 장점은 얘는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계신 곳에서 더 야망을 키우셔서 좀 내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인생에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젠틀하기는 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게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느끼셨어요. 저는 오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아직 모르겠다. 되게 배려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럼 많이 노력하신 거예요. 힘들었겠네요. 본인 본모습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경욱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사제고 얘는 러브 카드인데 이 카드는 외향적인 카드고 얘는 내향입니다. 거의 정반대고 이 카드는 이제 연예인 카드입니다. 그래서 경욱 씨는 타고난 연예인이라는 거. 대신에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심한 관종입니다. 맞아요. 섭외나 이런 거 관심 그런 거 좀 줄어들면 좀 힘들고 슬퍼요. 너무 바쁠 때는 조금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서로가 이제 재밌습니다. 알콩달콩한 건 맞는데 여기는 같은 크루, 같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데 여기는 계속 문자를 하거나 불러내면 이제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둘의 관계가 될 겁니다. 질척되지 않을게. 서로가 오늘 어땠는지를 보려고요. 현님 입장에서 오늘의 경욱을 생각했었을 때입니다. 크루를 만들고 싶은데 멤버로 좀 초청을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았어요? 어떤 모습이 괜찮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좀 이상한데 얼굴이요. 여기 후반면이야? 네. 경욱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네. 떨려. 경욱님도 오늘 즐거우셨나 보네. 오늘 마음에 들었나 보네. 집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 술 한 잔 더 먹고 싶어요. 그래요? 좀 더 먹고 싶은 게 맞아? 예. 좋아요. 술 먹으면 더 편해진다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덜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나 들어가야 될 것 같다 하다가도 내일이고 뭐고 막 더 막 그 경고해주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저를 놓아버리니까. 그래. 현님은 절제를 안 하시는 편이죠? 네. 그럼 어쩌지? 둘이 만나면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집에? 밤에 만날 걸 차라리. 예. 귓볼 섹시한데? 이거 대통령 카드입니다. 오늘 좀 뭐 약간 위험을 좀 봤어요? 아까 그 커피 마시면서도 좀 배려하고 그런 것도 좀 느껴졌고 그리고 아까 한 자리 한다는 거 얘기 들으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 내가 진짜 오래오래 지금 바뀐 거 같아. 같이 이걸 봐. 좋았어. 내가 더 잘해. 옆에 붙어 있어야지. 친구로서 잘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어땠어?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는 너무 좋은 기운을 얻어. 나도 진짜로.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한테 얻는 그 좋은 에너지가 있다니까. 진짜 시간 되면은 진짜로. 시간 되면은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야지. 그치. 노력하는 사람 지적되지 않을게. 지적되지 않을게. 진짜 좀 지쳐서 싫어하긴 하는데. 내가 우리 83 나오면은 야 선물 있는데 와 뒤가 되게 충격적이야. 이쁘네. 보고 얘기해 왜 안 보고 얘기해. 이쁘네. 우리가 또 인증샷 하나 남겨야 돼. 하나 둘 잠깐만. 나도 선물이 하나 있는데. 진짜? 우와! 내가 모시는 우리 김홍남 형님의 이번 미니 앨범 USB가 나왔어. 우와! 신기하다. 우와, 고마워. 바로 꼽으면 나오니까. 나 홍남 씨도 좋은데. 혹시 다나카 씨도 한번 다나카? 근처에 계시면. 마침 또 이 근처 진짜? 집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진짜? 혹시 오실 수 있나 지금? 종을 치면 나오긴 하네. 딸랑딸랑. 오네 달려오네. 내가 가서 옷을 저렇게 입으면 안 되지. 잠깐만. 우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나카 집사입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소데스카. 네네네네. 저도 완전 팬입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 진짜 모험외궁에 그냥 미쳐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심장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지금, 없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생겨가지고. 생겼어요.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심장 없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심장 있으세요. 우와 요즘에 활동 많이, 엄청 하시던데. 소데스 열심히 요즘에 챌린지 하고 다니면 되니까요. 아 이거 내가 배워놓을 걸. 이따가 잠시라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 경호기는 어디 갔어요? 아니 제가 집사 카페 지금 비었잖아요. 본인이 가서 거기 빈 자리를 또 일을 해야죠. 아 진짜요? 인사도 안 하고 가네. 벌써 질척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까? 유명합니다 질척거리기로. 그래요? 몰랐네. 한번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경욱이한테 그 오늘 너무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 다나카 씨랑 같이 소주 한잔 하고 셋이서 같이 술 한잔 하고 저도 그러면은. 소주 좋아합니다. 아 소주 좋아하세요? 미주알이로 저도 오늘 경욱이한테 배웠거든요. 제가 알려준 겁니다. 이분도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혹시 경남 친하세요? 너무 좋죠. 넷이서 먹으셔도 돼요. 넷이서 먹어요. 술이 많이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넷인지 이빠이로 취해볼게요. 소우네스 경욱이한테 제가 다시 또 이제 연락하고 그때 우리 넷이 우리 홍남 씨랑 다나카 씨랑 해가지고 좋습니다. 미주알이로 신나게 마십시다. 이끼마쇼. 첫 자세가 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집사처럼. 고마워요 아저씨. 좋았던 것 같아요. 됐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잘 쳐? 어? 춤 왜 금방 따? 디테일이 떨어진다니까. 카메라가 있었네요. 진짜 가끔 제가 경국과상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 성대모사 잘하네. 잘했어. 똑같았어. 잘하죠. 저는 반말하기가 똑같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경국이한테 안부 전해줘. 요. 님입니다. 연락처가 있을 텐데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셨네. 연락처는 없네. 왜 없지? 다트를 통해가지고. 다트 되게 잘하는데. 저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바로 하시죠 이렇게. 가지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 진짜 가요.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잠깐 전화해서 뭐라 그래요?